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형진입니다. 백현기 해설위원 제 곁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라인업 이휘수 골키퍼 박선용, 전인규, 김성진, 김혜식, 김도윤, 김동욱, 이영찬, 장한영, 김훈, 주영재 선수가 나옵니다. 김태용 골키퍼 김민준, 가소련, 안지호, 서명식, 손경환, 신영준, 이재한, 김재민, 공다휘, 서동현 선수가 나옵니다. 뭐 그렇습니다. 자 휘슬이 울리면서 양팀의 챔피언십 1라운드 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FC 목포, 화면 오른쪽에 경주한 수원이 위치합니다. 자 그리고 3위인 목포는 어쨌든 홈으로 전환합니다. 자 김재민의 패스 이어받고 손경환 높게 띄웠습니다. 박스 안에서 김희수! 자 나오면서 한 차례 펀칭하지만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서동현 선수를 향했던 롱패스 바로 오늘 경기 초반부터 경주한 수원이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공격 패턴인데 네. 지금은 일단 이희수 골키퍼가 약간은 위험한 선택이라도 볼 수가 있어요. 서동현 선수와 어느 정도의 충돌은 있어 보였고요. 자 3자 패스 이후에 중앙 쪽 한 차례 잡아놓고 공다휘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박스 근처에서 왼발! 오, 네. 자 우선 한탄의 슈팅을 과감하게 때려봤습니다. 골킥으로 진행됩니다. 자 역시 오늘 경기 신영준 선수가 선발 투입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날카로운 왼발이 있다는 점이거든요. 지금도 어쨌든 오른쪽에서 왼발 각도를 만들어놓고 날카로운 슈팅 시도해봤던 신영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슈팅 기회를 만들어놓고 왼발 과감하게 한번 감아차기를 시도해봤는데요. 관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선용의 스로인 머리 살짝 갖다 댔는데 수비의 클리어가 먼저 그리고 김동욱 수비의 클리어가 먼저 되기 직전에 김동욱 선수가 한번 왼발로 슈팅을 가져가 봤습니다만 높게 떴습니다. 네 전방 압박이 지금 너무나도 좋은 목포기 때문에 지금도 경주한 수원이 깔끔하게 클리어링이 되지 못했거든요. 네 안지현 선수의 클리어가 되지 않았고요. 네. 자 지금은 경주한 수원의 완벽한 실책이에요. 지금 같은 장면에서 약간 미는 동작이 있었거든요. 자 중앙 쪽으로 연결됩니다. 접어놓고 김재민 오른쪽 연결. 자 어드밴티지 적용됐고요. 머리 채서 오른발 옆으로 밀어갑니다. 자 지금도 김재민 선수가 중앙 쪽에서 잘 버텨줬고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목포 수비진들이 한 선수에만 집중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이제 슈팅 타이밍이 나오자마자 일단 중거리 슈팅 괜찮은 시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휘수 골키퍼 역시나 한번 과감하게 다이빙을 뛰어봤습니다. 그만큼이나 상당히 날카로운 궤적이었어요. 네 지금도 이재한 선수의 중거리 슛이었는데 네. 약간은 바깥쪽으로 말려맞은 감이 없잖아 있었지만 그래도 구속을 하겠던 날카로운 슈팅이었습니다. 양팀 모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슈팅을 기록하고 있는 양팀의 전반전 쏘룡 잡자마자 크로스 수비의 헤더는 측면 쪽으로 향했는데 김훈이 잘 예측을 했고요. 들어갑니다. 자, 찰게 마지막 슈팅은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네. 자, 지금도 이 경주가 전방 쪽에서의 턴오버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네. 순간적으로 역습을 잘하는 목포가 계속해서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앞선 장면에서도 일단은 목포가 역습을 빠르게 나서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이 경주로서는 지금 실점 위기를 한 차례 넘겼습니다. 게다가 우선 김훈 선수의 예측 수비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이 장면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이었고요. 네. 자, 순간적으로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동욱의 패스를 이어받고 등지면서 좁은 공간 다시 김동욱! 여기서? 김동욱! 네. 혼자 상황에서 수비가 우선 급하게 걷어냅니다. 자 지금도 김동욱 선수가 완벽하게 찬스를 맞는가 싶었는데 끝까지 집중력이 좋았던 경주였습니다. 네. 자 이영찬이 또 한번 넘어지면서 우선 소유권은 FC 목포가 가져갔고요. 네. 이 장면에서 마지막에 패스를 선택했던 김동욱이었어요. 그렇죠. 자 지금도 무산되긴 했습니다만 김동욱과 왼쪽에서의 프리킥 기회 이영찬 가볍게 띄워줍니다. 자, 그리고 헤딩 뒤쪽 여기서 컷볼 네. 마지막 김태훈 골키퍼 안전하게 볼을 잡아냅니다. 와 순간적으로 걷어냅니다. 워낙에 공수 전환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지금처럼 역습 상황에서도 무리 없이 목포는 기동력을 바탕으로 수비 전환을 해낸 장면이었고요. 네 자 여기서 네 FC 목포 선수들은 손에 맞지 않았냐고 어필 역시나 좀 해봤는데 한번 접어놓고 장한영의 패스를 이어왔습니다. 왼쪽까지 왼쪽까지 김혜식 네. 마지막 오른발 슛은 수비에 맞고 아웃됩니다. 김재민 선수와 이재한 선수가 서로 대각선으로 위치하면서 조금 더 공간 패스 받을 공간들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자 반칙이 선언됐는데 주심이 곧바로 휘슬을
올립니다. 양팀의 전반전이 이렇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FC 목포와 경주한 수원의 챔피언십 1라운드 경기 현재 0-0 양팀 모두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고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결과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원정팀 경주한 수원, 오른쪽에 홈팀 FC 목포 위치합니다. 근데요, 좁은 공간에서 반대편 연결되었습니다. 김혜식 왼발 네. 수비에게 굴절하지만 오른발 또 한번 띄워줍니다. 어깨 맞고 하지만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어요. 세컨볼 굴절. 자, 마지막 슈팅까지 가져가봤던 김은 하지만 수비 벽에 막혔습니다. 네, 번번이 일단 박스 안쪽까지 볼이 잘 오네. 일단 경고 카드를 받았습니다. 우선 이 장면에서 이제 김동욱 선수와 FC 목포 선수들이 PK에 대한 부분을 좀 어필해봤었고요. 휘슬이 불리지 않자 김훈이 한번 슛을 가져가봤던 장면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목포 선수들은 팔에 맞은 게 아니냐라고 항의에 들어오다 보니까 네. 조금은 중원을 생략하고 한 번에 서동현 선수를 보는 롱볼 축구를 일단은 구사하고 있는 후반전입니다. 자, 공다휘가 오른쪽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선경환의 패스! 신영준! 스코어는 1-0 한 점 차 리드하는 경주한 수원입니다. 와, 지금도 오른쪽에서 완벽한 크로스가 올라왔고 이 두 번째 선수의 움직임이 너무나도 좋았거든요. 네. 지금도 신영준 선수를 바라봤던 밟아주는 패스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들어맞았던 아 오늘 경기 선취골 경주한 수원이 가져갑니다.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경주한 수원 후반전. 자, 이른 시간에 신영준의 선제골이 먼저 나왔습니다. 자, 지금도 오른쪽에서 송경환 선수가 잠잠했던 전반전이었는데 네. 지금 한 차례 완벽한 크로스가 올라왔고 신영준 선수에게 잘 떨궈놨던 이 경주한 수원의 수훈입니다. 아, 우선 송경환 선수의 크로스. 자, 그렇죠. 여기서 공다휘 선수의 터치가 너무나 좋았고요. 네, 여기서 공다휘 선수가 이 터치 한 번으로 완벽하게 수비를 벗겨냈고요. 네. 그리고 완벽한 마무리 신영준 선수 침착하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어떻게 보면 FC 목포의 수비진은 공다휘 선수에게 시선이 향했는데 공다휘의 터치 하나가 신영준에게 완벽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일단은 전반전은 경주가 공격이 계속해서 막히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 자칫하면은 또 목포의 선제골을 허용할 수도 있는 흐름. 피스에서 전인규 선수가 항상 빛이 났었는데요. 이영찬이 준비합니다. 이영찬의 오른발 오네 혼전 상황 마지막 선방 김태훈 골키퍼. 야, 네, 여기서 전인규 선수가 끝까지 발을 갖다 대면서 네, 네. 지금 이 슈팅에 반응을 한 것도 굉장한데요. 그렇죠. 슈팅을 끝까지 가져가 봤던 전인규 선수인데 이것을 또 반응을 했던 김태훈 골키퍼. 슈퍼 세이브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볼까요? 이 장면에서 네. 넘어지면서 슈팅. 그런데 곧바로 김태훈 골키퍼가 왼발로 막아냈습니다. 지금 정말 가까운 거리였는데 여기서 왼발을 쭉 뻗어서 적용구입니다. 이영찬의 패스 연결 잡아놓고 왼쪽으로 연결 한 차례 흔들면서 좁은 공간 여기서 좁은 공간 지켜내면서 골! 김동욱 스코어 1-1. 와, 김동욱 선수 역시나 끝까지 집중력을 갖고 마지막까지 슈팅을 했거든요. 네. 아,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목포를 살려내는 프랜차이즈 스타 김동욱입니다. 와, 네. 자, 오늘 관중석의 홈팬들에게 큰 선물을 하는 김동욱. 스코어 1-1 양팀 모두 다시 한번 균형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 넘어지면서 약간은 밸런스가 깨질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돌면서 저런 또 멋진 슈팅을 성공시키고 있는 김동욱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FC 목포의 서포터즈 역시나 더욱더 힘이 나죠. 네. 역시나 김동욱 선수 버텨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비가 두 명, 세 명이 붙어도 끝까지 슈팅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네. 워낙 왼쪽 골문 구석으로 향했기 때문에 김태훈 골키퍼조차도 이런 슈팅에는 반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공에 시선을 조금 뺏길 수가 있는 김태훈 골키퍼였기 때문에 네. 이 사이 공간으로 오는 것은 사실상 막기가 어렵죠. 게다가 그만큼이나 정말 그 좁은 공간에서 워낙 많은 선수들이 둘러싸여 있었잖아요. 네. 자, 어쨌든 이 김동욱 선수가 빠른 시간 내에 김민재 어드밴티지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연결 잡아놓고 김민준 접고 크로스 올라가요. 오른쪽으로 살짝 벗어납니다. 자, 가장
이번 시즌에 경주가 잘했던 패턴이 한 차례가 나왔는데 네. 중앙 쪽에서 한 번에 왼쪽까지 잘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서동현 선수의 침투를 염두에 둔 크로스. 아 지금은 서동현 선수 살짝 카드에서도 공격적인 카드를 계속해서 꺼내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김찬희와 자, 서동현 자 김찬희예요. 네. 자 뒤쪽으로 크로스 있어요. 왼발 여기서 하지만 조우진 아, 약간은 아, 볼에 떨어지는 낙하 지점을 정확하게 잡지 못했기 때문에 빙글 돌면서 오른쪽에서 크로스 올라왔어요. 세컨볼 상황에서 수비 클리어. 아, 네. 그리고 반칙이 선언됩니다. 자, 지금 김훈 선수가 약간은 고립되는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런 게 좀 염려가 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우선 앞선 장면이었죠. 자, 여기서 네, 이종렬 선수의 헤더였고요. 그 다음 장면에서 조금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도윤이 살짝 들어 올리면서 그리고 자 교체 투입된 조명철 스텝 오버 이후에 조명철 박스 안에서 반대편 너무나 날카로운 코스였는데 그 위치에는 동료 선수가 없었습니다. 네 교체 들어오면서 또 조명철 선수 곧바로 높게 머리에 맞고 나왔는데요. 트레이딩 안 이후에 잡아놓고 네 또 한 번 수비 클리어 먼저 있습니다. 자 지금도 김찬희와 서동현의 호흡이었는데 네. 오히려 서동현이 세컨드 볼을 받아주면서 한 차례 슈팅을 노려봤습니다. 자 박선용 선수 역시나 굉장히 많은 활동량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대 이제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정말 지칠 수 있는 네. 그런 시간대이기도 합니다. 아, 네 정태쿤 선수의 헤더였군요. 정태쿤 선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또 이런 헤더 많은 선수들이 박스 안에서 이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 역시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주 한수원의 프리킥 기회 손경환 오른발 아, 네. 한 차례 굴절됩니다. 왼발 굴절 마지막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네 맞고 나온 볼을 어쨌든 김재민 선수가 슈팅까지 연결해 보는 것은 굉장히 좋았고요. 네 이러한 변칙적인 상황에서 또 골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주 쪽에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두고 있거든요. 또 한 번의 혼전 상황 김찬희 넘어졌지만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재민 자, 달려가면서 김재민 여기서 넘어집니다. 우선 네. 코너킥이 선언됩니다. 자 김재민 선수가 힘을 내니까 경주 한수원 입장에서도 앞쪽에 조금은 활기가 뛰는 모습인데요. 네. 아 김재민 선수가 여기서 과감하게 한번 돌파를 시도해봤고요. 네. 자 주심은 일단 정당한 어깨 싸움이라고 봤고. 마지막 슈팅까지 연결을 해봤던 경주였습니다. 손경원의 뒤쪽! 와! 여기서 이회수 골키퍼! 와, 네! 와, 가소련 선수였는데요? 네! 제가 앞서 사실 김태용 골키퍼 역시나 엄청난 선발 한 차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이회수 골키퍼가 팀을 구해내는 그런 선방 그리고 박선용 선수 역시나 골문 바로 가슴 졸여서 못 보겠다. 한 골만 넣자 목포. 헤딩 마지막 공중볼을 네. 이휘수가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목포 팬들 입장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네. 예, 경주 입장으로서도 지금 롱패스가 정확하게 서동현 선수 머리까지 전달이 되는 장면들을 보게 된다면 끝까지 이 경기 알 수가 자, 스로인 진행을 굉장히 빠르게 가져갑니다. 또 한 번 높게 바드가 됐어요. 그리고 헤딩 돌려놓고 있어요. 조우진! 여기서? 조우진! 아! 마지막 슈팅 무게중심 넘어지면서 슈팅의 임팩트는 자 골문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김찬희와 조우진을 투입하면서 서범원 감독이 그려왔던 그림이 바로 이런 그림이거든요. 네. 김찬희 선수가 떨궈주고 나서 이 조우진 선수의 마무리 손경환 오른발 높게 뒤쪽 허리 헤딩! 아하! 지금 정태쿤 선수 역시나 발을 한번 뻗어 보긴 했는데요. 네. 자 이제 그대로 흘려. 자 목포의 수비 집중력도 오늘 정말 대단합니다. 네. 아크 정면. 박스 안에서 조우진의 헤더. 여기서. 옆으로 빗나갑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네. 네. 자 이렇게 휘슬을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에 이 서동현의 슈팅 오른쪽 바로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그렇죠. 이 정말 마지막 찬스였는데. 네. 이 서...